와우. 안녕하세요. 복식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80년대 동양 웰터급 무대를 평정했던 황준석 선수의 KO 모음집을 준비했습니다. 황준석 선수가 82년 4월 18일에 황충재 선수를 KO시키고 동양 챔피언이 되면서 그해 12월까지 무려 5번의 방어전을 가지게 되죠. 모두 이제 KO로 승리를 했는데 그 경기들을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그렇게 5번의 방어전을 그 8개월 사이에 가진 후에 1983년 2월에 미국에서 도널드 커리와 WBA 웰터급 세계 챔피언 결정전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그 황충재 선수와 황준석 선수의 라이벌전을 겸한 그 동양 웰터급 타이틀 매치는 국내 복싱사의 획을 그은 그 대표적인 업셋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황준석 선수가 이변을 연출하면서 그 황충재 선수에게 KO승을 거두게 됐는데 워낙 그 충격적인 일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 복싱 팬들은 운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 당시 분위기는 그날 그 황충재 선수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그런 설도 있었고 또한 그 상대성 때문에 황충재 선수가 무너졌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준석 선수는 그한 경기 한 경기 치르면서 그것이 이제 본인의 실력이고 기량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나가게 되는데 그첫 관문입니다. 도전자는 필리핀 웰터급 챔피언 마이크 대 구즈만 선수고요. 지금 이제 한 차례 다운을 허용을 했어요. 와, 저렇게 그 몰아치는 지금 두 번째 다운인데 황준석 선수의 양후군 상대 선수들로부터 정말 그 공포감을 불러일으킬만 합니다. 지금 구스만 선수도 표정에는 이미 그 전의를 좀 상실한 그런 표정이에요. 자, 제대로 라이트 카운터를 적중시키면서 세 번째 다운을 빼앗아내고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황준석 선수의 전매 특허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터뜨리는 그 양손 훅. 특히 그 라이트 훅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카운터로 상대 선수의 공격을 맞받아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그 들어오는 상대를 롱훅으로 맞받아쳐서 다운이나 KO를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은 정말 탁월했던 황준석 챔피언입니다. 지금 그 80년대 초반에 한국 권투위원회 회장이었던 그 양정규 회장으로부터 동양 챔피언 인정서를 수여를 받고 있고요. 링 아나운서였던 김유창 선생의 모습도 보입니다. 복싱 팬들로서는 정말 그 좋았던 시절이었죠. 문화체육관의 기억도 참 새롭습니다. 이렇게 첫 방어에 성공하면서 5연속 KO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2차 방어전입니다. 6월 27일에 1차 방어전을 치르고 한달 5일 만에 2차 방어전을 갖는 그 황준석 챔피언인데요. 도전자는 인도네시아의 실력자죠. 그 웡소 수세노. 인도네시아 최초의 동양 챔피언에 오른 그런 선수입니다. 1975년도에 이창길 선수를 판정으로 꺾고 동양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인도네시아 최초의 동양 챔피언이 되기도 했고요. 76년에는 국내에 와서 하버트강 선수에게 판정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77년에는 동양 타이틀 방어전에서 김상현 선수를 판정으로 꺾으면서 김상현 선수의 그첫 패를 안겨준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때 동양 챔피언의 체급은 주니어 웰터급이었고요. 지금은 한 체급 올려서 황준석 선수에게 도전하고 있는 웡소 수세노예요. 지금은 3라운드입니다. 그 황준석 선수가 상대를 몰아붙이는 힘은 정말 그 파워풀합니다.
자, 들어오는 순간 라이트 한 방인데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카운터 펀치를 적중을 시켰습니다. 웡소수에노는 지금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방으로 그 경기를 마무리 짓고 그 2차 방어에 성공하는 황준석 선수인데요. 이렇게 계속 KO승을 거둬나가면서 황충재 선수에게 승리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6연속 KO승을 거둔 거고요. 웡소수세노 선수는 노장이죠. 내리막길이기는 했지만 이 경기 직전에 인도네시아 챔피언에 오르면서 또 상승세를 타고 있던 그런 선수입니다. 4월 달에 타이틀을 획득하고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지금 방어전을 치러나가는 그 황준석 챔피언입니다. 이번 경기는 3차 방어전입니다. 2차 방어전을 치르고 한 달 열흘 만에 9월 12일에 필리핀의 로미엔젤레스 도전자를 맞아서 3차 방어전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은 6라운드고요. 로미엔젤레스는 라이트급 시절에는 그 필리핀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정상급 복서였는데 웰터급으로는 별다른 실적이 없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필리핀이나 태국에 중량급 복서가 많지 않았죠. 그리고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국내에 와서 대전을 한 선수들은 여러 차례 이제 와서 국내 정상급 선수들과 대전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지금도 긴 훅을 굉장히 짧게 빠르게 치는 황준석 선수인데요. 황준석 선수가 둔해 보인다, 스피드가 없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많았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간 스피드는 아마 동급 최고 수준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경기를 너무 훅으로만 풀어간다는 그런 단점은 있었고요. 지금은 정청원 주심이 슬립다운을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그 파워풀한 훅을 계속적으로 내는 황준석 선수인데 상대가 질려버릴 만도 합니다. 자, 지금은 교차되는 타이밍에서 레프트 훅 한 방이었어요. 여지없이 또 한 방으로 그 도전자를 매트에 침몰시키는 황준석 챔피언입니다. 황준석 선수의 프로필이 61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이로 22살이죠. 조유동 트레이너가 이제 황준석 선수의 세컨을 봐주고 있었고요. 이렇게 3차 방어에 성공하면서 7연속 KO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4차 방어전입니다. 9월 12일에 3차 방어전을 끝내고 또 한 달 20일 만에 10월 말일 날 4차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요. 도전자는 태국의 사탄파 프라티프 선수고요. 지금은 5라운드입니다. 이 사탄파 프라티프 선수는 그 한국 챔피언을 지냈던 이동복 선수에게 판정승을 거둔 적이 있어요. 이동복 선수는 유흥석 선수를 꺾고 그 한국 주니어 1터급 챔피언에 오르기도 했었죠. 그 무에타이를 베이스로 하는 선수인데 그 여느 도전자들과는 달리 그 겁이 좀 없어서 계속적으로 황준석 선수에게 대시를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가드는 부실하지만 공격 성향은 상당히 그 돋보였던 그런 선수예요. 황충재 선수에게 도전해서 동양 타이틀 매치에서 한 차례 5라운드에 KO패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른 도전자들처럼 뒷걸음질 치지 않고 선제 공격 또는 그 맞받아 치고 있는 사탄파 프라티프인데
가드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뭔가 좀 불안해 보이긴 하죠. 황준석 선수는 계속 찬스를 엿보고 있습니다. 레프트 좋았어요. 자, 또 레프트 좋았고요. 발복부에 무너지는 착한 발파트인데요. 자, 황준석 선수의 러쉬가 워낙 좋았고, 이대로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5라운드의 KO승을 거두면서 4차 방어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슈거레이 레너드가 이 당시에 이제 은퇴를 발표를 하고 11월 9일에 은퇴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WBA 3위의 랭크가 되어 있던 황준석 선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던 시기예요. 김득구 선수의 도전은 이미 확정이 돼서 2주 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5차 방어전입니다. 도전자는 필리핀의 마르 심바온 선수고요. 지금 이제 4라운드가 끝나고 공이 울리면 5라운드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이 12월 26일인데 그 사이에 황준석 선수의 세계 도전이 확정이 됐어요. 레너드가 82년 11월 9일에 은퇴식을 하면서 타이틀을 완전히 반납을 했고요. 당시 WBA 1위가 미국의 밀턴 맥그로리, 그리고 2위가 도널드 커리, 3위가 황준석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밀턴 맥그로리가 WBC 결정전을 영국의 콜린 존스와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2위인 커리와 3위인 황준석이 그 결정전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좋은 기회를 앞두고 지금 이제 세계 타이틀 전초전 겸 동양 타이틀 방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날 OPBF 미들급 타이틀 매치 박종팔 선수도 같이 경기를 했어요. 평상시 같았으면은 황준석 선수가 먼저 경기를 치르고 박종팔 선수가 이제 메인 이벤트를 장식을 해왔었는데 황준석 선수의 그 세계 타이틀 매치가 이제 걸려 있다 보니까 이날은 박종팔 선수가 세미파이널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기를 치르고 그 후에 이제 황준석 선수가 메인 이벤트의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세계 도전도 도전이지만 같은 체육관 소속의 김득구 선수 그 비극이 있은 지 이제 한달 남짓 지났을 때였거든요. 상당히 비장한 각오로 그 황준석 선수라든지 그 국내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슈거레이 레너드가 WBA, WBC 통합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그두 개의 그 타이틀이 모두 공석이 됐고요. 밀턴 맥그로리와 도널드 커리가 그 바로 이제 붙는 것보다는 그 양대 기구를 차지를 해서 추후에 실질적으로 통합전이 벌어집니다. 그런 구상을 이제 하고 그 황준석 선수에게 기회가 온것 같아요. 역시 굉장히 공격적인 황준석 선수고요. 자, 지금도 카운트예요. 자, 마르 심바온 선수가 그 공격이 미스되는 순간에 그 황준석 선수의 라이트 훅이 터졌습니다. 5라운드 종료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충격을 받은 도전자인데요. 레프트가 피닛이었네요. 숨쉴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여서 결국 도전자를 또 다운을 시켰습니다. 지금 김광수 주심이 카운트 아웃을 선언을 했고요. 사실 이제 동양 타이틀 뭐 방어의 의미보다는 세계 도전을 앞두고 있는 그 비장한 각오의 황준석 선수입니다. 이로써 이제 그 9연속 KO승을 기록을 하게 되죠. 지금 김현치 그 사장의 모습이 보이는데,
황준석 선수가 김현치 그 관장의 그 현역 시절 모습을 보고 매료가 돼서 복싱을 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제자가 됐고, 김현치 관장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인왕, 한국 타이틀, 또 동양 타이틀까지 이렇게 거머쥐었어요. 황충재 선수를 KO시키고 나서 승리가 확정됐을 때 김현치 사장을 부둥켜 안고 정말 좋아하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자, 이렇게 황준석 선수처럼 그 극명한 강점을 가진 저런 양훅, 공포스러운 훅을 터뜨리는 그런 선수가 다시 또 나올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매력적인 선수였어요. 그래서 많은 팬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렇게 황준석 선수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정말 기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